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로테이트 도구, 즉 이제 회전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무브 도구를 배웠는데요. 오늘 배울 이제 로테이트 도구, 회전 도구와 비슷한 성질의 이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무브 도구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로테이트 도구로 넘어오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 도구는 이 모양, 이 회전하는 이 화살표 모양, 요 아이콘이 이제 로테이트 도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Q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Q를 누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각도기가 이제 동그란 각도기가 딱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조금 앞서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드리자면은 이 로테이트 도구나 무브 도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 기능이 이제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근육이 뭐 경직됐다든가 이럴 때 스트레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느리다, 늘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체 선택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택된 게 만약에 요거 하나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 자체가 스트레치가 돼버립니다. 무브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스트레치가 돼버리죠. 예, 늘어진다는 얘기죠. 늘어지는 것처럼 이 로테이트 도구도 스트레치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요거 하나만 클릭이 돼 있을 때면 요거 자체가 회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체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약간의 그 오차 실수를 범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 도구는 말 그대로 항상 기준점이 기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자 내가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다, 이 점 이쪽 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다 라고 했을 때 클릭하고 이제 회전시켜야 될 이 기준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전체 선택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회전시켜야 될 그 기준 라인 잡아주시고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이쪽 기준점을 여기 찍었더니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죠? 다르게는 만약에 그래서 이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다 했을 때는 이 미드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객체가 아니라 다른 기준점을 여기서 잡은 다음에 회전시켜야 될 축을 기준을 잡아줬다 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돈다는 얘기죠. 여기가 기준점이 되니까 그렇죠? 요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기준점에 대해서. 자, 요렇게 기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로 무브도구가 똑같이 이것도 다중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중 복사 요걸로 복사하면은 좀 티가 안 나니까 제가 요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요것을 다중 복사를 하고 싶다. 자,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도구를 꺼내시고 기준점 클릭하시고 라인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쫙 클릭을 한번 하시면 요렇게 아이콘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가 됩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다중 복사 똑같습니다. 무브 도구와 곱하기 눈곱 모양이죠? 눈곱 모양 곱하기 알파벳 X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8개를 하겠습니다. 8개 엔터 치시면 이렇게 8개의 개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복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쭉 회전하면서 복사가 된다라는 것이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분할. 자, 전체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꺼내시고 기준점 잡아주시고 기준 축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안 눌렀네요. 누르고 한 요 정도만 놓을까요? 요 정도? 이렇게 놓고 자, 슬래시 꺽쇠죠. 슬래시 나누기죠. 나누기 4개만 할까요? 4개 하시면 이렇게 이 원래의 객체와 원본 객체와 복사된 객체 사이에 똑같은 비율로 4개가 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중 회전 복사, 다중 분할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 무브도구와 같죠. 단지 회전으로 복사가 된다, 회전시키면서 복사가 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테이트 도구에 대한 간단한 기능 설명이 다 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X축과 Y축으로만 지금 빙글빙글 돌렸지 않습니까? 이 Z축으로도 사실 이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한데, 자, 간단하게 하나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Z축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올리고 싶다, 혹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싶다, 이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자, 이 로테이트 도구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꾹 누른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른 상태로 이제 조금 움직여 보시면 이 각도기가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요. 이렇게 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축, 이제 회전하고 싶은 축을 딱 놔주시고 마우스 왼쪽 놨습니다. 놓은 상태로 보시면 이렇게 얇게 가이드라인이 살짝 잡혀요. 가이드라인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가이드라인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얇게 이게 지금 이 얼마만큼 돌릴 것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각도기 따라서 지금 계속 이 히든 라인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지금 돌지 않습니까? 이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현재 지금 기준점이 이쪽 축을 지금 기준점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쪽 각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90도로도 앵글과 VCB 창에다가 앵글과 90도 이렇게 쳐도 이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섰는데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 똑같이 왼쪽 마우스를 쭉 클릭한 상태에서 살짝 들어가시면 각도기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놨어요. 그 다음 자, 이 지금 또 이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얼마만큼 얘를 이쪽부터 얼마만큼 회전시킬 것이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각도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렇게 딱 놨어요.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트 이 도구의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브 도구와 비슷한 성질이 많으니까 무브 도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 서로의 다른 이제 차이점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뭐 똑같은 테이블이나 혹은 뭐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개의 다중 복사 배열이나 뭐 회전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빨리 이제 이거를 익숙하도록 많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기능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